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 인복일 회장님 모시고 이승만 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닌의 공격 그리고 반공주의 탄생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오늘 인복일 회장님 말씀 좀 들어보게.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애초에 무슨 이야기해 반갑게 부르시기 주실랍니까?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예.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할 때부터 숙명이랄까? 불가피한 전쟁, 바로 공산주의와의 전쟁입니다. 이 공산주의와의 전쟁이 6.25 때 처음 시작된 게 아니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놀랍게도 102년 전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한 순간부터 시작됐어. 바로 102년 전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공산주의자 레닌과 이승만의 첫 대면이자 첫 대결, 바로 반공주의가 탄생한 이야기.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좀 열어주시죠. 예, 화면을 열었습니다. 건국혁명가 이승만 이야기 오늘 8번째로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이 탄핵당한 이야기입니다. 그 탄핵이 바로 러시아 공산화에 성공한 소련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레닌, 우리 공작에 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산화 공작의 결과로 일어난 사건이 이승만 대통령의 탄핵입니다. 거기에 대결한 이승만의 반공주의,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레닌의 아주 사나운 얼굴하고 이승만의 그 순박한 얼굴하고 아주 대조적인 사진이 보입니다. 다음 화면을 넘기셔서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과 함께 크게 세 군데서 설립이 됐죠. 이름만 날아다니 그한몇개또 임시정부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금방 사라졌고 그세개 임시정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긴 것이 대한민국 대한국민의회, 이게 소련 연해주 우라지보스톡의 망명에 있던 이동희 성재 이동희 선생이 먼저 만든 겁니다. 대한국민의회라는 거는 다분히 이게 소비에트 레닌의 러시아 왕정을 무너뜨린 케레스키 공화정, 그 공화정을 의회를 무너뜨린 레닌의 국민대표회의, 그거 본단 거죠. 대한국민의회와 행정부 이두 가지를 설립해서 임시정부다. 그래가지고 1919년 3월 17일 날 발족을 했다 그러는데, 대통령의 의회 구성원은 지금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고, 행정부가 대통령의 선명이 이승만의 국무총리 그리고 안창호 이동희 등등 참여한 임시정부가 출범했어요. 이것은 당시 1917년 10월 혁명에 성공한 레닌의 볼셰비키, 그 볼셰비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919년 3월 1일 3.1운동 그 다음 날인 3월 2일 날 모스크바에서 컴민테르를 출범했다고 그랬죠. 그 컴민테르의 국제공산화 조직, 그중에서 고려부, 바로 포리아입니다. 한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직, 그 볼셰비키의 도움을 받아서 한일사회당을 만들고 사이다이구나. 그리고 임시정부를 만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월 11일 날 상하이에서 출범한 임시정부. 이것은 중국의 망명에 있던 그 청년들이 신학 청년단도 만들고 필신의 민족 자결주의에 자극받아서 임시정부를 서두르던 그런 차에 미국에 있던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서울, 그러니까 우리 본국에서도 한성 임시정부가 설립되더라. 이 소문을 듣고 부랴부랴 중국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임시정부 설립을 주도하죠. 이것은 다분히 이승만이 미국 교민사회를 지배하는 그 헤게모니랄까? 라이벌을 시켜랄까? 그것을 자기는 중국에 가서 선수를 치겠다. 막 이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 설립된 한성 임시정부, 이게 가장 늦게 출범을 했는데 4월 23일 날 시작은 제일 먼저 하고 출범은 제일 늦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 총독부 감시 때문이죠. 그걸 피하면서 요리조리 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여기 지금 임시정부의 국가수반은 명칭을 집정관 총재라고 불렀어요. 거기에 이승만. 그리고 쭉, 이동이다, 안창호다 쫙, 당시에 지도자들이 다 망라된 행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주도한 것은 서울에 있던 이상재 선생, 월남 이상재 선생. 3.1운동 설명대회 때 말씀드렸던 그 양남운동이라고 했죠. 월남 이상재와 우남 이승만. 양남. 서울에서는 이상재, 미국에서는 이승만. 둘이 합작품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전국 13개 도, 조선 8도가 이제 13개 도로 일본이 개편을 했죠. 도 대표가 전부 국민대회를 거쳐서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부를 만들었다. 유일하게 국내에서 설립되었고 각 국민들의 대표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승만은 자기가 만든 한성 임시정부 이것에 대한 정통성과 국제성 이거를 끝까지 지켜내려고 애쓰죠.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임시정부를 만들면서 미국, 영국의 강대국들과 일본 또 1차 대전 끝나면서 파리 강화 회의를 주도해 나가는 프랑스의 클레망소 이런 각국의 대한민국이라는 독립 신생 독립국가가 정부를 세웠다 공문을 발송했어요. 국제사회에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이세개 정부를 통합하게 되죠. 통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자기들이 다 느끼고 있었으니까 통합할 때는 두말할 것도 없이 대표성이 가장 강하고 리더십이 가장 강한 저명한 이승만을 국가수반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인 이렇게 출범한 것이 상하이에서 출범한 것이 같은 해 9월 11일. 9월 11일 보세요. 대통령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자 이승만, 2인자인 국무총리는 공산주의. 레닌식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이동인 처음부터 출발부터 좌우 합작입니다. 제가 써놓기를 이 통합 정부는 결국 동상이몽 오월동주 출발부터 투쟁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화면을 보시죠.
단순히 이념 대결만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주도권 싸움, 권력 다툼이죠.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안창호 세력과 이승만의 대결입니다. 안창호 선생은 이승만보다 먼저 미국의 1902년도인가 구한말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이민이 시작했을 때 그때 갔어요. 예. 그래서 미국의 자기가 이제 선주자인데 교민단체도 만들고 예. 뒤늦게 미국에 온 이승만한테 전 교민의 관심과 지지가 쏠리니까 어떻겠습니까? 힘들겠네. 여러 가지로 조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견제 심리가 생기고 대결 의식이 생기죠. 더구나 학력에서부터 이승만은 미국 동부 명문대학의 학사 석사 박사까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안창호 선생은 미국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하려고 미국 학교에 들어갔다가 몇달 만에 포기했어요. 영어 못 배우겠다, 나는. 그래서, 어렸을 때 성장했을 때 배웠던 그거 정도의 학식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좀 있었을 겁니다. 예, 컴플렉스 크겠네. 네, 그것이 임시정부에서 표면화되는 거죠. 여기 사진들이 있는데 왼쪽에 중국인 복장을 하고 있는 이승만이 모입니다. 예. 1919년 9월 11일 출범한 임시정부인데 대통령은 하와이에 있어요. 이승만이.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이승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여기 있는데 자기는 따뜻한 곳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안 오느냐? 여기로 와라. 그러면 이승만은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임시정부는 그대들이 알아서 꾸려가라. 나는 매일같이 전보로 임시정부와 내 의견 조율을 하겠노라. 지금 급한 일은 구미 우연부다. 유럽과 미국에 대한 독립운동이다. 지금 1차 대전이 끝나고 연합국이 새롭게 세력 편성하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그렇죠. 여기서 구미 우연부에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런데 이게 이승만 생각과 임시정부 간의 생각은 달라지죠. 여기 오른편 인물 두 분은 위에는 도산 안창호, 밑에는 성재 이동입니다. 가운데 사이는 뭐냐면은 오라오라해서 이승만이 중국인 복장을 하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배를 타고 상해로 갔어요. 그때 또 에피소드가 있죠. 그 화물선이 화물선인데 여객선이 아니고 화물선은 어떻게 했어요? 왜냐하면 가다가 일본에 들르고 그럴 때 일본한테 일본 경찰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창고에 숨어 들어가는데 배 밑에 있는 그 창고가 마침 시체 운반하는 시체가 가득하더래요. 그래서 그 관 틈에 숨어서 건너갔다.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상해에 가서 저기 가운데 있는 사진은 임시정부 강요들하고 환영의 파티를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태극기 앞에서 오른쪽에 그 꽃다발을 건 이승만 양옆에 도산 안창호 선생하고 성재 이동희 국무총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안창호 선생은 이 임시정부에서 그동안에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모셔놓고 자기 세력 확장에
넓혔어요. 흥사단을 만들고 미국에 이미 흥사단을 조직했으니까 중국 흥사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부와 그 국회, 의정원이라고 그러죠. 임시정부의 국회 이름은 의정원입니다. 임시의정원. 또 국무총리가 된그 친레닌주의자 이동희 선생은 임시정부를 우리 한인 사회당의 정부로 만들겠다. 맞아. 자, 레닌식 공산주의 정부. 그래서 레닌한테 직접 그런 충성을 약속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 정부는 이 임시정부는 우리 한인 사회당 정부니까 서른에게 충성하겠다. 이런 편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작금을 받죠. 이때 이승만은 공산당을 조심해라. 공산당과 휘말려서 엮이지 말라. 계속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김구 선생은 법무국장. 요즘 말하면 경찰국장, 치안국장들 겸한 역할이죠. 요인들 안전 보장하고 임시정부 시큐리티 책임지고 일본 간첩, 일본 경찰의 습격 이런 걸 경비 담당, 총책임자입니다. 이 김구 선생 백범일지를 보면은 그 백범일지에 써놓기를 국무회의 때마다 이승만과 이동희가 이념 대결, 격론이 벌어지는 꼴을 못 보겠다. 이동희는 이승만한테 그랬어요. 임시정부를 빨리 소비트식으로 바꿔라. 무장투쟁, 열혈투쟁 정부 체제로 바꿔라. 외교 독립한다고 그러는데 이승만 막상 그래가지고 어느 하세로 독립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설전을 벌였죠. 화면을 다시 보시면 예. 그 밑에 시커먼 바탕에 제목들을 한번 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왔습니다. 레인의 쓸모있는 바보들. 바보들 동원작전. 이 쓸모있는 바보들이란 말은 레인이 처음 썼다고 그러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말도 있습니다. 쓸모있는 바보들이란 말은 뭐냐면은 공산화 혁명을 할때 쓸모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두 번째 제목에 써 있죠. 그는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는 모르지만 혁명은 잘할 것 같다. 바로 이런 사람이 레닌이 찾는 국제공산화운동에 필요한 인재입니다. 여기서 이 공산주의, 마크스주의는 모르지만 혁명가로서는 훌륭하다라는 평을 누군가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원한 것이 뭐냐면 국민대표회의 카드입니다. 국민대표회의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국회예요.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국민대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 국회가 있는데 별도의 국민대표회의를 만들어요. 이것이 레닌이 러시아 혁명 때 써먹은 카드입니다. 현재의 의회를 부정하고 정부 전복, 구테타 작전의 시동이죠. 이것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써먹은 거예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예. 레닌이 자기 손으로 직접 이동희 국무총리가 보낸 사람한테 200만 루블의 공작금을 줍니다. 모스크바에서. 이때 모스크바에 약소민족 대회도 있었고
임시정부가 대표단을 보내려고 할 때에 이동희 국무총리가 미리 선수 쳐가지고 자기 신복을 레닌한테 보낸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그래서 레닌이 물었답니다. 그 사람한테. 돈이 얼마 있으면 되겠느냐. 이 사람이 그냥 벌떡처럼 200만 루블을 내겠대. 그러니까 레닌이 말하기를 200만 루블 가지고 그 막강한 일본과 싸울 수 있겠느냐. 그걸 웃으면서 주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액수를 적게 불러서 후회했다고 그런 얘기도 전해 옵니다. 어쨌든 200만 루블을 주면서 고려공산당을 만들어라. 고리공상당을 고려공산당을 창당하라 이거죠. 근데 왜 고려공산당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니까 대한공산당은 아니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닌 만든 국제공산당 코민테르네 조직에 코리아를 공산화시킬 고려부, 일본을 공산화시킬 일본부, 중국 공산화를 위한 중국부, 또저 동남아 인도네시아다 어디다 그런 부서들을 쫙 만들었어요. 그 나라 침투 공작대죠. 그 고려부 볼셰비키 공작대 활약으로 이제 조선반도에는 일본 식민통치 총독부가 있으니까 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 상하이에 고려공산당을 만들어라. 그 이동희가 고려공산당을 조직합니다. 이동희, 여운형, 김주식.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공산당을 만드는데,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갔다.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게 뭡니까? 미국식 민주주의를 하려는 이승만 축출 운동입니다. 이승만을 내쫓고 정부를 자. 장악하자. 이게 5월 농주죠. 동상이 모이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 때마다 대통령한테 무장투쟁 조직으로 바꾸고 소비에트 레닌식 혁명 조직으로 바꾸자. 입시정부를. 그렇게 다그치는 거죠. 돈. 정치자금, 공작금. 이게 헤게모니 쟁탈의 필수 무기잖아요. 그럼요. 근데 여기에 돈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진작부터 걸린 문제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본토에 있던 안창호의 교민단체, 대한 국민이죠. 하와이 지부 국민의 이승만이 장악한 이 다툼이 벌써 이 3.1운동 때쯤 되면은 5년, 6년이 되지 않습니까? 예. 5년이 되죠. 이 돈을 교민들로부터 받는 돈을 누가 거둘 것이냐? 이때 임시정부가 출범하고 나니까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싸움이 됩니다. 네, 그냥 교민단체 안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싸움이 되었죠. 정부가 수반은 이승만. 또, 진작부터 이 교민들, 애국금이다, 의연금이다, 이걸 거둬 왔던 단체는 안창호. 그 정부와 민간단체의 대결이 되니까, 칸딱지 같습니다. 이승만의 주장은 명색이 정부니까 이제 교민들로부터 받는 애국금
이건 세금과 같다. 정부가 관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대통령의 주장이고, 또 처음부터 그 교민들 수금을 해왔던 안창호 선생은 그걸 빼앗기면은 자기 단체는 몰락하잖아요. 논리는 맞는데 양보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또 뿌리 갈등이 표면화합니다. 이렇게 좌우로부터 재정 문제 갈등이 겹쳐서 이념 싸움과 더불어 임시정부는 처음부터 갈팡질팡이죠. 그런 판에 레닌의 거액 공작금이 뿌려지는 거죠. 200만 루블을 뿌리니까 다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0만 불, 20만 불 갖다가 뿌리는데, 당시 떠오르는 말이, 이 상해 바닥에서, 상해 만이 아니라 저 북경까지, 남경까지, 그 돈, 내린 레인돈. 돈, 안 먹은다. 있으면 나와라. 이럴 정도였답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분들도 다, 돈이 궁한 가난한 독립운동가들이니까 도움을 받았죠. 그때에 그 경무국장 김구, 백범 김구가 김립이란 그 이동희 한인사회당의 레닌 자금 남당 김립이라는 사람을 자기 부하를 시켜서 살해합니다. 길가에서 숨었다가. 이유는 아니 레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을 도와주려고 돈을 보냈는데 왜 너희들이 독식하느냐? 임시정부에 내놔라. 그렇게 시비하다가 결국 살인사건까지 난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이 자금을 너희 공산당을 위해서만 썼으니 임시정부의 반역자다. 그렇게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희와 그 5.18은 회의를 열어가지고 임시정부를 떠납니다. 결국 이쪽도 저쪽도 공산주의를 몰랐던 몰랐던 거죠. 당시 공산주의는 전 세계를 휩쓰는 인기 새로운 구세주와 같은 모든 핍박받는 계급들도 대환영한 지식인부터 정치가부터 어느 나라 할것 없이 휩쓸던 인기 사상인데, 정작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은 훨씬 뒤의 일 아닙니까? 당시에는 누구도 공산주의가 그렇게 악독한 국제 권력인 줄은 몰랐죠.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버린 상대국 미국도 도와주지 않고 그런데 소련은 레닌이 직접 주니까. 독립운동에 쓰라고 거금을 내놓고 레닌의 속을 알 리가 없죠. 속셈을 사람들이 그래서 우왕좌왕 돈이니까 고마운 돈이니까 모두 다 벌처럼 덤볐던 거죠. 너나 없이 국제정세와 공산주의 이념에 몰랐대. 미처 이해를 못한 순진한 순수한 애국자들이 벌인 유혈극, 슬픈 드라마라고 할까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한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대표자 회의를 소집해서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을 부정하고 새로운 국회를 만든다고 설치는 좌파 공산주의자들. 거기에 또 함께 춤추는 반 이승만 세력. 이때에 이승만이 여러 번 충고, 비판, 편지와 기사와 성명을 냅니다. 이거는 공산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주장이다. 공작이다. 독립운동가들, 애국자들은 거기에 조합하지 말라. 함께 끼지 말라. 늘어나만. 그러면서 발표를 한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이 공산주의 등장 이후, 레닌의 러시아 혁명 이후 최초로 공산주의를 비판한 논문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공산당의 당부당. 당은 마땅한 땅, 부당.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공산주의 분석 비판 논문입니다. 이것을 1923년,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국민대표자 회의를 만들어서 임시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좌파 세력한테 휘둘릴 때죠. 그때 이들에게 공산주의 교육을 시키려고 쓴 논문입니다. 1919년 23년 3월호 태평양 잡지에 발표했어요. 그게 지금 남아있어요. 이 논문 말고도 여러 편을 발표합니다. 공산주의 비판 교육 시리즈 논문을. 그리고 공산당의 당부당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당, 마땅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무엇이냐? 모든 인민들이 평등주의. 이거는 세계 만민이 평등하니까 당연한 옳은 주장이다. 부당한 것은 나머지 다섯 가지. 첫째, 재산을 나눠 갖자는 거. 재산 나눠 가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해질 것이다. 둘째, 자본계급을 없애자. 자본계급 없으면은 돈 가진 사람들은 없으면은 물질 문명은 발전은 끝이다. 끝이다. 끝난다. 이것은 인간 생존 원리에 반하는 것. 맞단다. 경쟁 원리를 잘 살려야 모두가 부유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셋째, 지식 계급을 없애자고. 모두 다 무시된 야만이 돼. 란 말이냐. 지식기급을 없애는 게 아니라 무지몽매한 백성들, 민중들을 지식계급 소식을 높여주는 노력,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 종교를 혁파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종교가 없어지면 인간의 자유는 지킬 수 없다. 지금 세계 이 선진국들의 자유는 개신교의 자유정신에서 나오고 성장하고 문명을 이룬 것인데 이것을 파괴하면 자유도 파괴되고 인류의 도덕, 노의심은 사라질 것이다. 다섯째, 국가 소멸론. 정부도 없애고 군대도 없애자.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지, 공산주의자들이. 이것은 어림도 없는 소리다. 이 주장을 하는 소리야. 니들도 지금 국가를 더욱 강화시키고 독재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인들은 공산주의에 따라서 국가를 없앤다고 해서 우리 2천만 동포가 모두 다 밀리어나에어가 될지라도, 밀리어나에어 100만 장자죠. 백만 장자.
국민 전부가 백만장자가 될지라도 우리는 국가부터 세우지 않고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공산당의 당구당 이놈을 비롯해서 쭉 공산주의가 얼마나 반인간적이고 반문명적이고. 무서운 독재 파워인지를 쭉 태평양 잡지에 시리즈로 연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 가지고 지금 임시정부가 네 편, 내 편, 패싸움인데 이것은 종래에는 민족 자살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 있다. 이때 벌써 동족 상잔, 6.25를 예언하거나 마찬가지죠. 다음 편 보시죠. 말씀의 중심, 탄핵 쿠데타 이야기입니다. 예. 국민 대표자 회의를 열어서 임시정부를 개헌하자. 파 아니다. 임시정부를 해체해버리고 다시 창조하자. 개조파 창조파 싸움이 지들끼리 싸움이 벌어집니다. 왼쪽에 사진은 당시 상하이에 있던 임시정부 제1청사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임시정부를 옹호하는 임시정부 고수파 이승만을 지지하는 주로 기호 세력이라고 하죠. 기호라면은 경기도와 영남을 얘기하죠. 기호파. 대결을 하지만 고전하지요. 결국 김익이 찔려서 의정부는 서북파, 서북파는 평안도입니다. 안창호 세력이죠. 서북파와 공산당한테 정확대해버리고 맙니다. 혼란을 거듭 발표해 결국 안창호도 김구도 이승만한테 대통령직을 사퇴하시오. 사직을 권고하기에 이릅니다. 안창호 선생은 처음부터 국민대표회의 의장이 되어가지고 임시정부 개조파를 이끈 지도자입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마침내 1925년 3월 18일 이승만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가 가결합니다. 박근혜 탄핵안 가결이 떠오르죠? 그보다 몇년 전입니까? 한 이거는 무려 75년 한 오늘로 치면 102년 전. 예 박근혜 탄핵 시점으로 치면 108년 전입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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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98년 전. 아무튼, 최초의, 탄핵이요. 대한민국의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 가결됩니다. 안창호가 구성한 중국 흥사단계 신문, 안창호 신문이라고 그랬죠. 독립신문. 그때 이 독립신문 사장이 소설가 이광수였나요? 이 독립신문은 이승만 대통령 탄핵 호의를 찍어서 뿌립니다. 또 임시정부 옹호파, 고수파 이 사람들은 분개 한탄 말하기를 이것은 공산당과 한 통속이던 안창호가 미국에 숨어서 지휘한 쿠데타다. 인종 전복 쿠데타의 성공이다. 이렇게 개탄합니다. 이 와중에 헌법을 개정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면직시키고
그 대통령 제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이걸 내각 시민제 헌법을 바꾸죠. 그래서 바꾼 새 정부를 구성하는데 10명의 강요 중에 8명이 부산 안창호 선대에 직계했다고 합니다. 개헌을 두번 해요. 번째는 대통령을 없애기 위한 내각 시민제 개헌을 했고 곧 이어서 이 내각 체제 정부를 이동희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소비에트식 체제로. 집단 지도 체제, 레닌 정부를 본땅이보다 레닌의 볼셰비키가 계속 배후에서 지도를 하니까 그들이 준 조직대로 우연의 집단 우연의 정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헌법을 바꿉니다. 바꿔버리고요. 공산국가의 헌법들은 전부 소련이 만들어줬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동유럽 국가들이 전부 공산화, 도미노식으로 공산화되고, 예. 북한도 스탈린이 즉각 공산화시키지 않습니까? 45년 8월 15일 2차 대전이 끝나는데, 9월 20일 날부터 이 스탈린이 평양에 소련 군정사령부를 설치하고 거기에 북한 공산화 시나리오를 제공하죠. 그래서 6개월 만에 북한 인민위원회가 출범하죠. 그 인민위원회가 바로 우연의식 소비에트 정부입니다. 그때 북한 헌법, 북한 국호, 이거 전부 소련이 만들, 스탈린이 만들어줬죠. 소련 공산당이. 임시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커뮤니티를 출범하면서 이거는 일관되게 전 세계 약소국과 공산당을 지휘하는 커뮤니티론의 이런 매뉴얼이죠.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각제 개헌 후에 구성된 정부의 국가 수반은 누굽니까? 국무령이라고 칭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하다가 끝내는 김구가 됐어요. 김구를 지명해서 김구가 극구 사양했다고 백범일지에 써놨어요. 나는 조선 천지에서 다 아는 쌍놈의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국가수반이 될 소리 있느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결국 국무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볼셰비키 소비에트식 헌법 개헌을 단행하는데 그거를 통과시키는 것이 국무령 아닙니까? 내각이 통과시킵니다. 그때 국무령이 긴 거예요. 그 헌법이 통과되고 나서 주석이 되죠. 집단 지도 체제. 체제의 대표 주석.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소비에트식 정부의 첫 대표가 된 사람이 킹구입니다. 주석이라는 이름으로. 모 대통령보다도 훨씬 먼저 됐죠. 모 대통령은 언제 주석이 됐어요? 이게 1927년인데, 이 개헌. 그런데 20여 년 후에 중국 공산화 시키고 나서 주석이 됐죠. 물론 그 전에 공산당일 때 그거 말고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1920년부터 19년에 출범한 임시정부가 20년부터 온갖 싸움질에 이걸 뭐라 그래야 돼?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죠. 돈 싸움, 권력 싸움, 이념 싸움. 모두 이념 싸움에서 비롯된 거예요. 편성. 이러다 보니까 거기 기다가 이승만이 탄핵까지 되니까 상해 독립운동가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종래에는 텅 빕니다.
또 본국에서 오던 돈도 미주에서 오던 돈도 다 끊어지고. 격강하죠. 줄어들고 끊어지고. 추석 킹구 선생이 백범일지에 써놨어요. 이제 우리는 거지 중에 사는 것이다. 여기저기 교민들 집을 전전하면서 밥을 얻어먹고 살아요. 이렇게 두번 개헌할 때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개헌을 하면서 임시정부를 수립했던 헌법, 그 헌법 전문을 다 고쳐버려. 없애버려요. 헌법 전체를 바꾸니까 그 헌법은 전문은 3.1운동 때 독립선언서입니다. 우리는 3.1운동 독립선언서에 의해서 정신이 설립된 정부이므로 3.1정신에 따라서 자유, 민주, 평등, 평화 그 국가정신, 국가이념, 건국철학 이것이 3.1정신이다. 그 헌법 전문이 사라집니다. 사라져버려 그럼. 1927년에 사라지고 언제까지 사라지느냐? 44년까지. 27년부터 44년까지 17년 동안 완전히 사라져. 임시정부 헌법에는 3.1정신이 없어요. 결국 임시정부 출범 6년 만에 6년 만에. 3.1 독립운동에 의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는 그렇게 사라지고 자기들 손으로 자살한 거죠. 자, 마지막 한 장을 보겠습니다. 예. 국민대표회의를 만들어가지고 의정원을 없애고 정부도 재창조하겠다, 개조하겠다 난리를 칠 때부터 이승만은 태평양잡지와 편지와 성명, 담화 이런 걸로 여러 번 달래고 충고하고 비판하고 경고하고 많이 합니다. 교육을 시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반공 논문 시리즈까지 계속 발표하면서 그걸 전부 이것들을 배포하죠. 본국에 중국에 미국은 물론이고 전부씩 찍어가지고 태평양잡지에서 이걸 배포를 해왔는데 몇 가지 골라보면은 해외동포에게 대통령을 면직시키니까 재외동포에게 아주 비장한 장문의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그 다음에 한인은 어찌하려는고? 한국인은 공화정은 이루구나. 자유민주공화국인데 공화정을 해보려고 했건만 시작부터 싸움질이구나. 그것도 소련을 섬기자는 싸움. 지금은 좀. 돈을 많이 차지하겠다는 싸움. 공화정이 되겠느냐? 탄핵안이 통과되니까 드디어 이승만이 대통령 선포문을 발표합니다. 간단히 몇 대목만 읽어드릴게요. 예. 물과 물은 아무리 몇십 번, 몇백 번 만나봤자 국내적으로 수치스러운 모습만 보일 뿐 국제망신이다. 제발 지역주의를 버리고 세계를 보고 국제정세를 보고 일치단결해도 모자랄 판인데 제발
뭉치자. 미일 전쟁이 다가온다. 왜 이거를 이때 벌써 예언을 아, 했느냐? 네. 1922년에 워싱턴 군축 회의가 열려요. 워싱턴에서 연합국 제1차 대전에서 1차 대전을 마무리한 유럽 전체, 세계 전체를 새 질서를 만든 그 조약은 베르사유 조약이었죠. 1919년 6월에 조인된. 근데 22년에는 워싱턴에서 이 승전국, 연합국, 그중에서도 강대국, 미국, 영국, 일본 강대국들이 자기들 서로 경쟁, 견제, 자기들끼리의 새 질서를 꼽자는 거예요. 이 회의에 우리 임시정부도 참석해달라고 이승만 누구누구 애를 썼지만 결국은 거부당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식민지인데 그렇죠. 승전국 일본의 식민지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가? 다 일본 편입니다. 여기에 좌절, 실망, 절망한 독립운동가들이 전부 나 이제 저 운동을 하겠다. 내 생업으로 돌아가겠다. 필라델피아 서재필 박사까지도 나 이제 손 떼겠다. 내 돈벌이 해야지 안 되겠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승만 혼자 남았어요. 그때 상하이에서는 대통령 그만두라고 빨리 사퇴하라고 난리 칩니다. 이런 상황이 1919년부터 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만주사변은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거죠. 십몇 년이구나. 이승만이 이럴 때 임시정부에서 대통령 면직이다 뭐다 난리를 치니까 서울의 본국의 독립운동가들, 지도자들, 특히 이상재, 이승만의 카운터파트가 아니라 멘토, 적극 지원자죠. 이상재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장탄식을 하는 또 경고하는 성명문을 만들어서 중국에 미국에 뿌립니다. 중국 동포들, 미국 동포들이 벌집 쑤신 듯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현이다. 정변이다. 쿠데타다. 성명 내고 시위하고 난리칩니다. 또 상하이의 반 좌파, 그러니까 우파죠. 보수 세력이라고 해야겠죠. 이승만 지지하는 세력들은 이승만한테 전라됩니다. 새로 생긴 임시정부는 이거는 풍사단 정부다. 이거 버리고 제대로 된 임시정부를 미국에 다시 만들자. 만들자. 하와이에다 임시정부 세우자. 이승만한테 전라됩니다. 이승만은 단칼에 놓. 애들 장난이냐? 어떻게 세운 임시정부인데? 그 임시정부는 내가 서울에 만든 한성 임시정부야. 한성 임시정부의 뼈대가 살려야 돼. 이거를 끝까지 지켜라. 김구한테 편지를 여러 번 하죠. 고립무원이 된 이승만에게는 하와이 4천명, 6천명 교민들이 있습니다. 미주 안에도, 본토 안에도 여기저기 수천명 교민들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 세력, 도산 안창호 세력 맞습니다. 하와이 특히 한인 여성 사회,
부인의 이 부인애가 이승만한테 생일 선물을 줍니다. 이승만 생일이 언제죠? 3월 26일 날. 생일을 앞두고 3월 18일 날 대통령에서 목 잘렸잖아요. 물론 이승만은 탄핵 결정을 거부합니다. 지금 우리가 감투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다. 미국과 일본 전쟁이 곧 다가온다. 뻔히 보인다. 이 기회가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제발 지역 감정, 돈 욕심 버리고 그것들 뭉치자.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상하이에서 장난질을 쳐도 어린애들 소꿉질도 아니고 우물한 개구리들도 아니고 나는 워싱턴에 있는 국무위원국 김씨정부의 외교 본산 이걸 책임지고 끝까지 미국과 유럽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벌이겠노라. 이걸 누누이 선포합니다. 그때의 하와이 한국인 여성들이 여성 단체가 이승만한테 생일 선물을 주죠. 3월 26일 생일인데 3월 18일 날 대통령이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이 독립운동가들이 전부 떨어져 나가고 다 독립운동을 포기하다시피 한 황무지가 되어버렸죠. 네. 이 부인의 연간 자금이 2천 몇백 달러인데, 그중에서 무려 460달러가를 투자해서 최신형 자동차를 이승만한테 생일 선물로 주면서 격려를 합니다. 참, 대한민국의 탄생은 처음부터 이렇게 힘들었어요. 처음부터 공산주의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됐어요. 지금도. 이게 우리의 숙명인가 봐요. 지정학적인 숙명일까? 역사적인 숙명일까? 유전자 안에 있는 건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참. 공산당을 당시에 공산주의가 뭔지 몰랐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 유일하게 공산당을 먼저 알고, 먼저 해치고 세울 줄 알았던 이승만이 싸움에 나섰길래, 해방 후에 미국이 소련과 함께 손잡고 좌우 합작정부를 세우려 할 때, 미국과 싸우고, 스탈린과 소련과 싸우고, 이겨내서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던 것. 이승만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 먼저 공산주의를 알고 수십 년 동안 싸우고 전투력이 들었기 때문에. 전투력이 뭡니까? 통찰력과 예지력과 철학과 불굴의 정신. 그것이죠. 그것이 김구와 다르고 알카노와 다른 이승만만의 뭐라고 그럴까? 특별한 장기. 카리스마 리더십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예. 얘기하죠. 다음번에는 그러면 뭐 말씀 좀 해주실랍니까? 다음번에요? 예. 다음에는 너무 이 골치 아픈 얘기를 떠나서 우리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결혼한 얘기를 할까요? 예, 좋습니다. 예. 다음 시간도 좀 네, 약간 소프트한 주제를 다루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어떤 건강 조심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 보셨죠?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고 그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결국 레닌의 지휘를 받는 그런 공산주의 세력이었는데요.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가 완전히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넘어가고 오늘 인복일 회장님 말씀 가운데 대한민국의 출범 전부터 대한민국 역사는 숙명적으로 공산주의자들하고 대결이었고 그 당시에 정세를 국제정세를 읽을 수 있었던 사람은 유일하게 이승만밖에 없었고 그런 이야기를 오늘 쭉 이렇게 털어놓으시네요.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당파성이 강한지 사색 당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별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지만 대의를 위해서 힘을 뭉치거나 뜻을 뭉치거나 이런 게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국제정세를 읽는 선각자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이 가능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가 계속 반복되네요. 임극정님 말씀처럼 오늘 아마 보시면서 바뀐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임정 당시에 좌우익이 대결했던 거가 100년이 흐른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좌우익 대결이 지속이 되고 있네요. 어쨌든 오늘 이 방송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역사를 제대로 보는 게 참 중요하죠. 그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 이 시간에 맞추셔서 방송 시청해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